최고의 맛 종목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자율주행 관련주를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섹터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활발했죠. 지난주도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거의 대장격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은 뭐냐? 네, 바로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는 그 국내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이게 자율주행 거의 대장격 종목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요. 애플의 카플레이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솔루션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등락이 진짜 엄청 심했어요. 막 급등 나오고 급락 나오고 뭐 횡보했다 또 급등하고 굉장히 정신없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조정받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었는데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아직 모멘텀이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연계성으로 말씀드렸던 게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엔 자율주행차, 자동차주 내에서 순환매가 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주가 좀 주춤하죠. 이런 주춤한 틈을 타서 그 바톤을 자율주행 관련주가 이어받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동안,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을 제외하고는 자율주행 관련주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여건들은 형성되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 한 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네,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상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2025년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부각이 됐어요. 완전 자율주행차는 뭐예요? 말 그대로 완전한 자율주행. 운전자가 개입되지 않는 상황.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사람이 운전하는 건 불법이 됩니다. 왜? 사람보다 기기가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니까. 그게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 시대까지 가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2025년? 제 생각엔 그때는 안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갈 거예요. 테마는 지금부터 다시 형성되고 있다는 거고요. 현대차가 내년부터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양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이제 단계가 있어요. 0단계부터 5단계, 6단계 이 정도까지도 지금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0단계는 아예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6단계, 5단계, 6단계 지금 6단계까지도 분류를 하는데 완전 자율주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벨 3는 어느 수준이냐면 그 차량이 교통신호와 도로 흐름을 인식해서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상태. 이것도 상당한 자율주행이에요. 이미 우리는 레벨 3 수준을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고 거의 레벨 4까지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어요. 많이 발전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율주행차가 도로로 뛰쳐나오기 어려운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로를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예요. 사람이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로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호등도 위에 있잖아요. 그죠? 뭐 표지판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다 인식할 수 있는 정보들을 보면서 만들어진 도로지 자율주행차가 다니기에 적합한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율주행 차량이 다니기에 적합한 도로는 뭐냐? 지금은 모르죠. 하지만 지금의 도로는 최소한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도로라든지 이런 교량, 이런 인프라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교체가 점차 이루어져야지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법적 제도 미비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끼리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을 따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고 해보세요. 자율주행 차를 타고 내가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작 안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게 내 잘못이에요? 아니면 자율주행 차 잘못이에요? 제조사 잘못이에요? 아니면 상대차 잘못이에요? 훨씬 더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요. 근데 아직은 이런 법적 제도가 미비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체 불가능 토큰 NFT 같은 경우에도 법적 제도가 미미하다 보니까 뭐 세금을 낸다 안 낸다 뭐 이런 이슈로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관련주도 아직은 이제 길이 좀 멀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프라, 두 번째는 법적 미비.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자율주행차는 도로를 활보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율주행 기술이 부족해서 못 간다 이 개념보다는요. 인프라나 법적 이런 제재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당장 다닐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역으로 하면 자율주행 기술은 그만큼 많이 와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는요.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질 거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인포뱅크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출렁출렁하는 모습이 보일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었던 저점에서 올라왔었던 그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탄력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면 뭐 에이텍 솔루션, 라닉스,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요. 자율주행 섹터들 주말에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